요즘 따뜻한 날씨, 봄 날씨를 맞아서 산으로 들로 나들이 가는 분들이 참 많죠. 나들이에서 봄 향기 가득 머금은 산나물을 발견하고 채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초를 캘 수도 있고 또 섭취 방법에 따라서는 독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봄나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흔히 식중독 하면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따뜻한 봄에도 자주 발생한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봄철에도 여름철만큼이나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4월에서 6월 사이 봄철 식중독 발생이 평균 77건이었고 전체 식중독 환자의 31%인 1,966명이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낮 기온은 15에서 20도씨 정도로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여전히 쌀쌀해서 음식물 보관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또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을 할때 오랜 시간 음식물을 상온에 노출시키는 등 식품 보관, 섭취, 개인 위생에 대한 부주의 때문입니다. 네, 뭐 아침이라든가 새벽에는 조금 선선하고 한낮에 덥다 보니까 이런 개인 위생 아니면 음식물 보관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게 식중독 발생을 높이는 이유인 것 같은데 네. 또 특히 봄철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나무를 캐다가 뭐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이런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원추리 나물이나 자리곤 같은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봄철 야산 등산로 주변에서 자생하는 독성 식물을 식용나물로 오인하고 섭취하거나 위장에 독성이 있는 나물을 잘못 조리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취를 했다가 먹고 나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식용나물로 착각하기 쉬운 독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특히 주의해야 하는 동나물로는 여로, 동이나물, 박새, 자리곤 등이 있는데요. 먼저 여로는 민간에서 살충제로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원추리와 비슷하게 생겨 가끔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구토, 설사,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곰취와 비슷하게 생긴 동이나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곰취는 입이 가장자리가 거칠거나 날카로운 톱니가 있는 반면 동이나물은 밋밋하거나 둔한 톱니가 있어 사진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실물로는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이나물을 먹으면 경련, 속쓰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산마늘과 비슷한 박새의 경우도 독성이 강해서 섭취하면 혈성 대변,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나고요. 또 자리곤의 경우는 도라지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순간 타는 듯한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좀 주의가 필요한 독초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또 사진으로도 함께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주신 이 독성이 있는 독초 외에도 그냥 길가에서 독성이 없는 봄나물을 채취해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이럴 땐 특별히 주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도시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의 토양은 카드뮴, 납등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런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쑥, 냉이, 민들레, 쓴방귀 등 봄나물 7에서 9% 정도에서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장기간 과량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은 어린이와 영유아의 혈액 내납 농도가 올라갈수록 지능지수가 저하될 수 있고 또 카드늄은 단백뇨 등 신장 기능이 이상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독에 의한 사고도 위험하지만 이런 중금속들에 의한 오염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채취하지 않고 그냥 사서 먹는 경우에도 그냥 먹거나 아니면 정말 살짝 데쳐서 먹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네. 먹는 나물들 올바른 조리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달래, 돌나물, 쓴바귀, 참나물, 취나물, 더덕 등의 나물들은
생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나물들은 잘 씻기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릅이나 고사리, 달에 쓴 원추리 같은 나물들은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데치는 등 독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물들을 독을 제거하지 않고 먹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것이 원추리인데요. 원추리를 경우는 성장할수록 콜리틴이라는 독성분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콜리틴 성분이 남아있는 원추리 나물을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독을 제거하지 않고 먹게 되면 설사, 구토, 복통, 근육경련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순마늘을 채취해야 하고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조리하여 먹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고사리, 두릅 같은 나물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독초들, 또 나물을 이렇게 조리하는 안전한 방법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안전하고 또 맛있게 봄나물 섭취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봄나물에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야생식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됩니다. 네. 식용나물과 독초는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사진만 보고는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봄나물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봄나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셔야 되고요. 또 달래, 돌나물 등 생으로 먹는 봄나물은 혹시라도 식중독 등이 묻어있을 수 있어서 조리 전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미량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두릅, 고사리, 달래 쓴 원추리 등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전하고 맛있는 봄나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건강에도 좋고 또 봄의 향취를 느끼기 위해서 야생 나물 이렇게 채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칫 탈이 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짚어주신 조리 방법 기억해뒀다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황진희 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